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 털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채무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